경상북도의 새마을 세계화가 아프리카 세네갈의 식량혁명을 이끌 전망입니다. 농기계와 기술을 지원해 벼농사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올해 첫 수확을 했는데 이 수확량이 무려 2.6배 증수됐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에 인접한 세네갈의 한 들판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태극기와 세네갈 국기가 꽃핀 콤바인에 올라 벼 수확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세네갈 정부가 식량 작업을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하자 현지에 벼 재배 시범단지를 만들고 모내기를 한 지 네 달 만에 첫 수확을 한 것입니다.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수확량은 헥타르당 6.5톤으로 일거에 기존의 2.6대나 더 수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 실적으로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보게 되는 거죠. 30%밖에 식량 작업이 안 되는 세네갈 정부에 이제 정부로 확성되면 식량이 빨리 있게 작업이 되지 않겠나 이를 보고. 경상북도는 그동안 세네갈 새마을 지도자를 초청해 영농 기술을 전수했고 국내 전문가 3명을 아예 현지에 파견해 모를 심고 물을 관리하는 방법 등 벼 재배 기술 일체를 현장 지도했습니다. 특히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30여 종을 지원해 농지가 없던 이곳에 연간 120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10헥타르의 수리 안전답을 만드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Je pense que ce test-là, si c'est amplifié au niveau départemental ou même régional, les Sénégalais s'inspirent. Je pense qu'on peut considérablement atteindre l'autosuffisance en riz. 김관용 지사는 새마을 연구소가 개설된 가스통 베르제 대학에서 새마을 포럼을 가진 데 이어 마키샬 세네갈 대통령을 만나 새마을 세계화를 통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키샬 대통령은 경북의 세네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